저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이제 아르메니아에 왔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날씨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그냥 하루 통으로 쉬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딱히 피곤함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쉴 순 없어서 일단은 나왔고요. 아르메니아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주변에서 걱정하더라고요. 거기 위험한 나라 아니냐고. 근데 이 나라가 치안 20위 안에 드는 국가예요. 엄청 안전한 나라입니다. 네, 이제 조지아랑 터키 옆에 있어가지고 들렸거든요. 저거 봐요. 귀여워. 방아깨비 같아, 방아깨비. 오늘은 뭐 딱히 계획한 건 없고 그냥 아르메니아가 어떤 나라인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어떤 나라인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풍경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런 걸 좀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길가에 이렇게 담배랑 와인, 샴페인 이런 거를 팔아요. 24시간으로. 아르메니아가 엄청 작은 나라예요. 엄청까진 아니고. 그래서 이 나라 여행하는데 딱히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심을 안 살려고 해요. 치안도 안전하다고 하니까 딱히 유심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여기는 밤 9시마다 분수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수돗물인지 식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보니까 안전한 물인 것 같긴 해요.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촬영하나 봐요. 장비가 대박이야, 장비가. 와, 저 카메라 봐. 장난 아니야. 제가 유심을 안 샀잖아요. 대구로 치면, 대구,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대구로 치면은 그냥. 하이. Hello! This is Armenia. 그냥 대구로 치면은 동성로 거리 같은 그런 거리예요. 근데 이런 데서도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자유의 광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거의 뭐 메인 광장이라고도 하죠. 어마운트는 영어로 바꾸고요. 어마운트는 이거 영어로 바꾸고요. 그리고 웹 XY. 이래서 카페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졸려 죽을 것 같아요. 아, 엎드려 자고 싶었는데, 아, 도저히 공공장소에서 그럴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아우, 졸려. 어떡하지? 예레반의 거의 메인 스팟이에요, 여기가. 엄청 큰 계단인데. 이게 화면으로 되게 작게 보이네. 제 사진으로 봤을 때도 엄청 작게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 커요. 노골적이야 이거. 이 계단이 좀 메인 스팟이라고 하니까 올라봐야겠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무슨 에스컬레이터가 끝도 없이 올라와. 여기서 야경을 보면 엄청 이쁘대요. 좀 이따 밤에 한번 올라와 볼까 생각 중인데. 여기 있으면 예레반 시내가 다 보여요.
저기 산인 줄 알았어? 예, 몰랐어요. 나 몰랐어. 낮에 봤을 때 안 보여가지고. 아, 근데 이게 오늘 엄청나가지고 원래 이렇게 잘 안 보여. 아, 그래? 아니, 분명히 낮에 올라왔을 때는 저 앞에 산이 안 보였거든요? 저기 산이 있어요. 저기 아라산. 엄청 멋있죠? 저게 노아의 방주가 정착했던 그 산이에요. 원래는 아르메니아 땅에 있었는데 터키에게 영토를 뺏겼대요. 그래서 저기 지금 보이는 산은 아르메니아에 있는 산이 아니고 터키에 있는 산입니다. 와, 엄청 이쁘다. 와, 너무 추워. 아, 추워.